안녕하세요. 카이노시스입니다. 공압으로 움직이는 바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에어 실린더는 40mm 직경에 행정거리 100mm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전기적인 스위치로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대신에 수동 공압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실린더의 힘이 강해서 부재를 고정하는 힘은 충분합니다. 공압 바이스를 구상하시는 분들 중에 실린더가 끝까지 움직이지 못하면 무리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정지하든 주입되는 공기 압력만큼의 힘을 발휘할 뿐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계속 밀어주기도 하니 바이스에 아주 제격입니다. 에어 실린더 가이드 유닛입니다. 알루미늄 바디에 14mm 가이드봉 2개가 달려있는 제품이라 아주 튼튼합니다. 일반 공압 가게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 서랍장 8번 공압 관련 부품들 칸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골라냈습니다. 니플들과 수동 스위치, 그리고 소음기 등입니다. 바이스가 꽤 무겁기 때문에 상부에 손잡이도 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바이스의 바닥판에 접시 비트로 피스가 박힐 부분들을 타공했습니다. 바이스 전면부와 실린더 측면의 나무, 그리고 바닥판 두 장을 합칠 때 필요한 구멍들입니다. 특히 앞면의 고정 헤드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피스를 많이 체결하려 합니다. 바닥판은 24T 자작앞판 두 장으로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어지간한 힘으로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본드를 바르고 중앙 부분에 10개의 피스로 고정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비트 수납장에서 목재용 비트를 꺼냈습니다. 아크릴 베이스가 이동형이라 아주 편리합니다. 실린더의 끝부분에 부착해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나무와 가이드 유닛의 옆면에 부착할 나무, 그리고 가이드 유닛의 바닥판이 될 나무에 타공을 합니다. 가이드 유닛의 측면과 왕복 운동을 하는 이동형 헤드 부분에는 4개의 나사산이 파져 있어서 목재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유닛의 하단에 부착될 부분에는 8mm 볼트 두 개를 고정할 수 있도록 타공했습니다. 우선 가이드 유닛의 하단과 측면의 나무를 볼트들로 고정하고 바닥판에 붙이고 피스 작업을 하려 합니다. 바닥판 네 군데에 10mm 벤치독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데 이 부분은 샌딩 베이스의 바이스를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샌딩 베이스에는 100mm 간격으로 10.2mm의 구멍들을 타공해 놓아서 먼지의 집진뿐만 아니라 기구들 고정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가이드 유닛의 바닥판과 측면, 그리고 이동 헤드 나무의 위치를 잡아보았습니다. 유닛 몸체의 볼트 구멍들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이스의 바닥판과 유닛을 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닛 하부에 부착될 나무에는 유닛의 상부에서 10mm 직경에 볼트 두 개로 고정하는데 나머지 구멍들은 바이스의 바닥판과 고정할 때 사용될 피스 구멍들입니다. 아래쪽 너트 부분은 튀어나오지도 않고 스패너로 작업할 수 있도록 30mm 직경의 홀을 너트 두께인 10mm 깊이로 타공했습니다. 측면은 4개의 구멍에 4mm 볼트로 고정했습니다. 바이스의 이동 헤드가 될 부분을 고정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중앙에 실린더에 봉이 들어갈 부분과 볼트 구멍들, 그리고 추가로 합체될 나무와 고정하기 위한 피스 구멍이 있고 뒷면에는 너트를 고정하기 위해 더 넓은 면을 타공해 놓았습니다. 우선 가이드 유닛의 헤드 부분과 4mm 볼트로 고정을 하고 이동형 헤드라서 바닥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2mm 정도 떨어지게 설계한 걸 확인합니다. 합체할 나무와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본드와 피스를 사용합니다. 유닛의 헤드 부분과의 사이가 좁아서 피스를 체결할 때 드릴용 플렉시블 비트와 보쉬의 미니 렌치를 사용했습니다.
바이스의 고정에 대해 측면 부분을 밴드소로 잘라내었습니다. 고정 헤드 부분은 큰 힘을 받기 때문에 24T 자작앞판 3장을 피스로 강하게 고정했습니다. 측면에도 방향이 다르게 12T 나무를 덧붙여서 휘어짐을 방지합니다. 옆면과 바닥판의 하부에서도 피스를 많이 사용하려 합니다. 고정 헤드를 바닥판과 결합하기 전에 샌딩기로 연마하여 모양을 만듭니다. 바이스의 특성상 예쁜 곡면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대형 벨트 샌더와 에어 샌더, 막기다 샌더 등으로 오랜 시간 샌딩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는 손을 대면 될수록 예뻐집니다. 샌딩을 시작하며 멈추기가 어려운 것도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바닥판과 고정 헤드를 체결합니다. 큰 힘을 받는 곳이라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판의 측면과 하부에 많은 양의 피스로 결합을 합니다. 바닥판에서 피스를 박을 때 고정 헤드의 결방향이기 때문에 나무가 갈라지지 않도록 피스보다 얇은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고 피스를 체결했습니다. 가이드 유닛의 나무 부분과 바닥판을 결합합니다. 유닛 하부의 목재와 바닥판을 위쪽에서 피스로 고정하고 유닛의 측면 부위는 하부에서 피스로 고정해줍니다. 이제 바닥판과 실린더 가이드 유닛이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실린더 유닛의 윗면을 가공합니다. 20mm 구멍 3개는 수동 에어 스위치의 니플들이 들어갈 부분이고 40mm 구멍 1개는 실린더 니플의 속도 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홀쏘로 구멍을 뚫을 때는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한 번에 끝까지 파지 않고 양쪽에서 타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4mm 구멍 2개는 손잡이를 고정할 부분입니다. 수동 공압 스위치에 니플들을 끼우고 소음기를 장착했습니다. 수동 스위치에는 총 4개의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에어 흡입구이고 2개는 전진 후진을 하는 실린더 양 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1개가 에어가 빠지는 소음기가 장착될 부분입니다. 전진 후진 시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 가이드 유닛의 실린더에는 속도 조절용 니플을 끼웠습니다. 수동 공압 스위치를 상판에 얹어보니 위치가 정확합니다. 마치 탱크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8mm 에어호스는 선반의 상단에 놓여있어 이전에 만든 스태퍼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굴러다니다가 밟고 올라가면 고정이 되는 용도입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에어호스를 연결하고 드디어 테스트해봅니다. 생각처럼 잘 움직이고 충분한 힘을 발휘해서 부재가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해주네요. 고정된 부재를 들어올리면 꽤 무거운 본체가 딸려서 올라올 정도입니다. 유닛의 상판에 손잡이를 장착했습니다. 공압 바이스가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서 이동 시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판을 조립하기 전에 에어호스들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정리합니다. 에어호스 정리용 부품을 사용하면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판을 몸체에 본드와 피스로 결합하고 공압 스위치를 피스로 고정했습니다.
바이스 헤드 부분의 바닥에 고정형 벤치독의 머리가 들어갈 부분을 타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형 헤드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벤치독의 헤드를 바닥면 아래까지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비트 수납장에서 10mm 드릴 비트를 꺼내서 바이스 상판에 4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벤치독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보쉬 PVD40 드릴 프레스가 마침 90mm 깊이까지 타공이 되네요. 저와는 인연인가 봅니다. 집진기에서 톱밥을 꺼내어 에폭시와 비벼서 바이스의 상판과 고정형 헤드에 있는 피스 구멍을 막고 샌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드보다는 에폭시가 마르는 속도도 빠르고 훨씬 단단합니다. 바닥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40mm 크기의 투명 실리콘 5개를 부착하였습니다. 바이스의 양측면에 카이노시스 불박을 찍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스위치도 잘 동작하고 실린더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부재를 고정하는 힘은 핸들형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이동형 헤드는 바닥면과 2m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바닥면과는 마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재를 고정하면 본체가 들어 올려질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샌딩 베이스로 이동해봅니다. 손잡이가 무게중심이 맞아서 그런지 무거운 무게인데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샌딩 베이스에는 100mm 간격으로 바닥면 전체에 타공이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든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체의 벤치독 보관함에서 벤치독을 꺼내어 샌딩 베이스에 고정해보니 아주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바이스의 목재들을 고정하고 톱과 보쉬의 나노블레이드, 컷소로 절단을 해보니 바이스의 조임 강도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든 공압 바이스가 설계한 이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네요.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이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